일단 20대의 그 지속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장르를 먼저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작곡, 클래식 작곡가를 나왔고, 제가 주로 했던 부분들이 생클래식 스타일이 있었거든요. 바로 전에 아가사 그런 느낌이었고. 근데 이 작품에 있어서는 그걸 보기에는 너무 좀 온화해서 락이라는 장르로 렌즈처럼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회적 밴드로 갔는데 사회적 밴드도 조금 아쉬워서 3명이 더 붙어서 5인 밴드로 기타 둘, 피아노, 베이스, 드럼. 오늘은 이제 피아노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느낌이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상당히 좀 셀 거고 또 락사운드로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송수로 간 이유는 제가 송수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본이 다 가사예요. 네, 처음 쓸 때 다 거의 다 가사였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이 송수가 됐고 거의 한 30곡 가까이 곡이더라고요. 근데 송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노래를 치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고객들이 드라마를 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제 송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곡마다 다 드라마